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문선명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문선명은 1935년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체험을 통해 인류 구원을 완성할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940년대 중반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 들어가 6개월간 몸담았던 그는 1954년 5월 1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설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통일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쪽으로도 활발하게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가 반공을 내세우자 통일교는 1968년 국제승공연합을 창설했습니다. 1971년 주간 종교를 창간하고 1989년 세계일보를 창간했습니다. 1977년 선문대학교의 전신인 통일신학교를 개교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문학원을 개설하고 청심국제중고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용평리조트를 인수하고 청심국제병원을 설립했지요. 통일교 하면 주식회사 일화의 맥콜이 떠오르는데 맥콜을 비롯해 약 30가지의 음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공식 명칭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변경한 바 있는데 이후 훈독교회, 통일교를 거쳐 다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통일교회 집회소는 가정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한국의 자칭 재림주들이 주장한 교리는 대동소이합니다. 통일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요. 통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육체적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사가랴와 마리아의 성관계를 통해 태어났다며 동정녀 탄생 역시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본래의 사명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속하는 사역에 실패했고 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문선명이 성경에 기록된 동방인 한국에 재림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주장합니다.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은 많이 알려진 행사지요. 합동결혼식은 통일교식 구원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피로 더럽혀진 인간이 참 부모가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 결혼 축복을 받으므로 혈통전환, 즉 깨끗한 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합동결혼식에는 성주식, 탕감봉 행사, 3일 행사 등 3대 의식이 있습니다. 성주식은 성찬식과 같은 의미로 잔에 담긴 음료를 마시므로 사탄의 피를 뽑는 의식입니다. 탕감봉 행사는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로를 세 차례 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탕감하기 위해 매를 맞는 의식으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친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입니다. 탕감봉 행사 이후 40일 뒤 3일 동안 성관계를 하고 가정 맹세를 통해 축복 가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통일교는 1996년 9월 13일 참가정 실천 운동본부를 세우고 현재도 결혼을 믿기로 포교 활동을 펼칩니다. 한편 문선명의 칠남 문형진은 2018년 2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뉴파운드랜드 생추어리 통일교회에서 열린 합동결혼식 참석자들에게 신의 무기인 쇠막대를 가져오라며 AR-15 총기 휴대를 지시해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AR-15는 같은 달 17명이 희생됐던 플로리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쓰였던 총기입니다. 문선명의 사남 문국진은 총기 회사 카암스를 설립해 펜실베니아주의 본부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문씨 사후 아내 한학자 통일교와 칠남 문형진 통일교로 양분되었습니다. 문선명의 가족은 권력을 두고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선명의 종교적 후계자로 칠남 문형진이 유력하게 거론되었지만 문씨 사후 한학자가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한학자는 자신이 6천년 만에 태어난 독생녀이며 원죄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학자의 신격화에 문형진은 자신의 어머니를 사탄의 핏줄이라고 했고 한학자는 문형진을 폐류나라고 비난했습니다.